뭐라도. 근데 딱 이거 입으면, 입으니까, 딱 배가 나온 게 보이잖아, 옆에서. 신기하다. 근데 원래, 이렇게 딱 붙은 옷 입으면, 신경 써야 돼, 앉을 때 뱃살이 나올까봐. 근데 이제는. 임산부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야 돼. 좋은 거네. 제가 유심히 고장나서, 통신사 먼저 가가지고 유심 좀 고치든지 바꾸든지 할 것 같아요. 일단 거의 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 토니의 생일입니다. 탄생한. 볼일 좀 보고. 저는 오랜만에 화장 좀 했습니다. 오, 맞아요. 화장했어요. 진짜 여러분 거의 유니크한 경험을 목격하신 겁니다. 거의 몇 달 만에 화장을. 5개월. 그니까. 나 배고파. 그니까, 빨리 거기 가자. 오늘 토니 생일이라 저희 레스토랑 가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저녁 식사. 오, 진짜 많이 나왔다. 신기하다. 다리. 세트다. 어디? 아, 모자? 240. 진짜 좀 많았다. 이거 봐. 귀여워. I love mom, I love dad. 그치. 이게 손싸개라고 해야 되나? 발싸개라고 해야 되나? 여기도 세트 있다. 이렇게. 240바트. 얼마? 이거 하나가 240바트라고? 응. 여기도 비싸네. 만만치 않네. 그래, 태국은. 이 리본으로 하는구나. 희한하네. 단추로 안 하네. 우와, 진짜네? 진짜 리본이네? 우와, 신기하다. 이런 거 설치할 거야? 이런 거. 근데 얘 좀 비싸. 와, 진짜 비싸다. 100만 원 해놓네? 와. 언제 나와? 70? 80? 거의 100만원이지, 뭐. 와, 대박. 이게 딱 거실에 하면 우리 여기서 자도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거실에 하기엔 너무 크지 않나?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 야, 이것도 만만치가 않구나, 가격이. 근데 여기 말고 더 싼 게 있어. 꼭 백화점 아니어도 돼. 그래도 만약에 좋은 거 쓰고 싶으면 좋은 게 좋은 거긴 하긴 한데. 이것도 봐. 귀여워. 4,900. 와,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구나. 우리 어디 쪽으로 왔어? 기억도 안 나. 쇼핑 다 끝나고? Yes. 이제 스테이크 먹으러. Yes. 스테이크 먹을 거지? Yes. 비싼 스테이크로. 생일이니까. 스테이크 먹으러 가겠습니다. 한 천 바트 넘게. 한 그릇 천 바트. 이따가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안 예뻐. 태국은 이런 옷핀을 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뭐라 해야 되지? 임산부라는 거를 알리는 거래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정부에서 주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옷핀 있잖아. 임산. 차라리 태국이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그 분홍색? 그거 되게 신기해. 근데 저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아니야, 의미 있어. 원래 믿음부터 시작한 거야. 이게 배에다가 꽂으면은 아기가 잘 붙어 있을 거라고. 아. 그런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이 배에다가 꽂으면 아, 이게 임산부다라고 인지하게 되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응. 진짜 신기해. 아이고. 저희는 여기 레스토랑에 왔고요. 여기는 아킬라라는 레스토랑이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스테이크는 어떤 걸로 할까? 난 램프 먹고 싶어. 양고기? 나 지금 얘랑 아니면은 요런 거 아니면 포크샵. 근데 이거는 돼지고기야. 퍽퍽할까봐
그럼 너가 제일 먹고 싶은 걸로 골라. 나는 다 괜찮으니까. 너 오빠 양고기 안 먹지 않아? 먹어보지 이찬에. 아 양꼬치 먹으니까 뭐 어때? 뭐야 이제 20주차 되는데 요즘 들어 하루에 4개를 먹는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애기한테도 좋은 거고. 토하는 것보다 낫지. 그치. 배가 너무 고파서 기다리다가 한꺼번에 사진 찍고 그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나오고 바로 먹어. 생일 축하해. 나 큰 줄 알았는데. 샐러드 생각해. 그냥 치즈인데 안에 그 이거 치즈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크림처럼. 두 번째 메뉴 피자. 손으로 먹어야 맛있는 거. 맛있어. 맛있어. 이거 왜 안 먹는 거 맛있는데? 어. 이거. 하나, 둘. 방금 포니 친구가 오늘 포니 생일이라고 해서 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정성스러운 생일 축하야 진짜. 제가 이거 영상으로 따로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웃겨요. 와 이거 진짜 정성스러운 거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무아 키스 키스 무아 예예예 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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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저희 이거 양고기 스테이크 나왔는데 생각보다 양이 작아가지고 메뉴를 하나 더 시켜야 될까? 저희가 피자랑 샐러드 이미 다 먹었는데 그래 스테이크 이게 생각보다 작네요. 역시 인스타. 인스타를 위해서. 안돼 벌써 개콘 걸려 이빨로 뜯어먹어. 안 썰리는데 이거. 맛있어. 안 썰려. 근데 이거 후니의 스테이크. 고급 스테이크 먹는 방법인데 야, 너무 안 뜯기는데? 거의 치킨 뜯어먹는. 야 너무 큰데? 그걸 한 입으로 먹는다. 이걸 하나 더 시켜야 돼.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먹어, 아니. 그냥 하나 먹어.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맛있다. 마지막 음식입니다. 저희 파스타 시켰어요. 먹고 바로 눈 감긴 거 그걸 쉬어야지 눈 감기잖아. 이건 짜. 이건 짜서 눈 감긴다. 처음 느껴본 느낌이야.
네, 저희 오늘 포니의 생일. 사라졌다 이러는데. 아. 오랜만에 포니랑 이렇게 데이트하고 스테이크 먹고, 그리고 포니 화장한 거 진짜 오랜만에 본 거. 청자분들도 되게 오랜만에 반가우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포니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이제 맞아요. 체중 그것도 조절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저희 자주 밖에 나가서 영상도 많이 찍겠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건강합니다. 네, 그러면은 맨날 누워 있어.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는 서 있을 거야. 지금까지는 맨날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서 있어요. 맞아. 오케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네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